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파일을 압축하여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까지 그리고 기본 JSON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Easy Save Asset을 이용하여 사용자 설정으로 저장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Asset을 임포트하게 되면 플러그인에 EasySave3 폴더가 생성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관리할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데이터 매니저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데이터 매니저가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를 따로 정리해서 구분지어주기 위해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름은 데이터즈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변수들도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변수들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즈에 접근 가능하게 데이터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데이터즈의 클래스 변수로 데이터즈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세이브 함수와 데이터를 불러올 데이터 로드 함수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세이브 함수에서 EasySave의 클래스인 ES3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점을 찍어 세이브 함수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문자 형식의 키 값을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즈의 클래스 변수 데이터즈를 작성합니다. 키 값은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저장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즈의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을 모두 저장하게 됩니다. 데이터 로드 함수에서는 저장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이 있다면 그대로 불러오게 하고 없다면 저장을 해서 파일을 생성하게 합니다. ES3에 파일 exis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인자에 파일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도 따로 변수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인자에 넣어주면 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은 savefile.es3입니다. 파일이 있다면 ES3에 loadInto 함수를 호출하고 첫 번째 인자는 문자 형식의 키 값을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즈의 변수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파일이 없다면 데이터 세이브 함수를 호출하여 저장하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불러오기는 이게 끝입니다. 스타트 함수에 데이터 로드 함수를 호출하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데이터 클래스의 변수 값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즈 클래스 위에 System.serializeAble를 선언해주면 인스펙터 창에서 변수 값이 보이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확인해보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버튼을 생성하고 버튼을 통해서 저장과 불러오기를 적용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버튼을 생성하고 하나는 데이터 세이브 함수를 호출하여 저장하게 하고 하나는 데이터 로드 함수를 호출하여 불러오게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 변수들의 값을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서 확인하면 아까 저장한 값이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의 값을 변경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된 값이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저장과 불러오기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EasySave의 설정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에 EasySave3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홈 메뉴에서는 설명과 포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팅즈 메뉴에서는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영상에선 파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디렉토리는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인데 기본은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기본 저장 위치이며 원하는 위치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파일 패스는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savefile.es3이며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장 위치를 모르시면 툴즈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파일의 위치를 폴더로 열어주게 되며 해당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장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저장 파일을 지워도 되며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장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스크립트에서도 설정한 이름으로 변경해 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파일이 생성되고
파일을 열어보면 해당 변수들이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크립션은 암호화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파일을 제거하고 새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은 저장 파일을 압축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즈는 JSON으로 저장된다는 설정인데 이것과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즈의 값을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하여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도 생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는 제거하겠습니다. 버튼에서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레벨업 함수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매니저에서 데이터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레벨 변수를 작성합니다. 이 변수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씩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버튼을 생성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레벨 값을 증가시키고 저장을 한 뒤 다시 실행하면 저장한 대로 잘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asySave에서는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브젝트에 있는 위치, 콜라이더, 활성 여부 등을 설정 몇 번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sySave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오른쪽 AutoSave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으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이어라키 창에 EasySave3 매니저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은 세팅즈 메뉴에서 보던 것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저장되게 이름과 설정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데이터 매니저를 선택하고 아래 스크립트를 체크합니다. 데이터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ES3 AutoSave 스크립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타입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크립트에 어떤 것을 저장하면 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즈에 체크하고 나머지는 해제합니다. AutoSave 메뉴로 돌아오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하단 세이브 이벤트는 언제 자동 저장할 것인지 설정입니다. 기본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저장되게 합니다. 로드 이벤트는 언제 데이터를 불러올 것인지 설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awake로 선택하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아닌 수동으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데이터 세이브 함수로 이동합니다. 기존 작성한 코드는 주석 처리합니다. 자동으로 저장하기 위해선 ES3 AutoSave 매니저에 Current에 Save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저장은 이게 전부입니다. 불러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기존 불러오는 코드는 주석 처리합니다. ES3 AutoSave 매니저에 Current에 Load 함수만 호출하면 됩니다. 불러오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키 값을 설정하는 변수는 필요 없으니 주석 처리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레벨 값을 변경하여 저장하고 불러오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EasySave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AutoSave 메뉴를 선택하여 아래를 확인합니다. 새로 배치된 오브젝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 여부인 Active와 위치인 Transform만 체크하겠습니다. 각각 오브젝트를 확인해보면 ES3 AutoSave 스크립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배치하고 카메라를 선택해서 잘 보이게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실행 시 저장이 자동으로 되고 큐브를 이동시켜 불러오게 하면 저장된 위치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위치로 변경하고 비활성시켜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다시 활성시키고 불러와 보면 저장한 대로 비활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EasySave Asset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명을 보시거나 포럼에 질문을 남기면 운영자가 답변을 해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